오늘 소개해 종목은 신풍입니다. 신풍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신풍은 직관 기사 제조 및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품도 보시면 짜릿한 상승 폐지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. 최근에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한달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, 지금은 고점라인에서 우상향 추세를 따라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아래 있는 상승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, 나중에 이 주가가 돌파한 방향으로 한 차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만약 위로 돌파한다면 적어도 위에 있는 5일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겠네요. 하락을 이탈하는 순간 바로 손절하시면 됩니다. 하여튼 현재 이렇게 박스권 매매를 해볼 수 있고, 점을 잡아서 혹은 이 돌파 이후 안착했을 때 이 위에 고점 빠질 거고 매매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.